여기 쪽파 종자로 하려면, 지금 여기 종자 한다고 여기 저 풀을 좀 맺지 않습니까?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겨울 풀이 돼가지고, 안 빠지잖아요. 요런 거는 부엌칼 같은 거, 요즘 다이소 가면 싸요. 네. 부엌칼 같은 거 중국산 다이소 그 야물고 좋은 게뭐 2, 3천 원밖에 안 해, 큰 것. 그걸 갈아가지고 폭폭 자르면 잘 잘려요. 그리고 끝은, 칼이 이렇게 길쭉한데, 그 중간에 약간 잘라버리고, 끝은 납작하게 끝이 끝도 갈고, 여기도 요 면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두칼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좀 매내버리면, 이거 뽑아내버리면, 충분하게 이제 거리가 확보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얘들이 우리가 추석용이었던가, 이게 심을 때. 예, 추석용으로 심었던 거예요. 추석에 출하려고. 예. 그럼 추석에 출하려면 그것보다 훨씬 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8월달에 심었을 거예요, 아마. 8월달에, 예. 8월달에 심어서, 8월 초순이면 그 중순이면 그 말입니까? 8월 중순쯤 심었어요. 8월 중순에, 예. 그때 파 많이 심잖아요. 예. 8월. 지금 보면, 수분 35.3%, 이시가 0.14, 온도 영상, 8도 2분 나오는데, 이게 밭가리를 상당히 깊게 해가지고, 땅이 얼어서 소신 것도 있지만, 많이 깊어요. 이시가 상당히 낮다. 이시가 지금 현재 0.15. 그럼 여기에 있어 있는 비료량이 지금 이제 지금 빨리 먹어야 돼. 해동했을 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종자파로 할 거냐 아니면 밭을 갈아서 이제 봄 작물 들어갈 거냐 그런 단계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종자파를 하나 마늘 심으나 양파를 심으나 소득 차이가 다수하게 있는 거지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재배되는 농가들의 유행을 보면, 전라도 무안 쪽이나 이런 종자파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들이, 적정량 단위 면적당 생산이 안 나오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익이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크게 병할 것도 없거든요. 종자파에서 앞으로 병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병을 할 거냐. 고자리파리. 고자리파리는 얘가 비료를 적게 주면 요 일액을 맺어서 일액 물방울이 타고 내려가서 여기 뿌리를 여기 내려가는 거죠. 여기 뿌리 내려가면 아미노산 단백질엔 뿌리가 썩으면서 꼼꼼한 냄새 날 때 고자리파리 알을 깐다. 그럼 잎이 진녹색으로 진하게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거죠. 잎을. 비료기가 많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일액을 안 맺는 양의 비료를 충분히 줘야 된다. 일액을 안 맺는 거. 그럼 지금 이 상태로는 일액을 맺거든요. 비료 워낙 없으니까. 요거보다 더 진녹색이 돼야 일액을 안 맺는 거죠. 그 종자파에 고자리파리 약을 흔든다고 해서 성공할 수는 없어요. 고자리파리 약은 살충제고, 뿌리가 썩는 거는 일액이라는 거죠. 아미노산 단백질에서 응다. 그래서 종자파 하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고자리파리죠. 고자리파리, 흑색 썩은 병, 이것들은 다 역시 한 가지 병이라는 거죠. 일액에 의해서 예. 다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료가 부족해서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린 거죠. 그러면 그런 현상을 이제 막아내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뜨문뜨문 희한하면 이게 엄청 버릴 거거든요. 이게 알이 굵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폭지가 이제 커지겠죠. 이게 상당히. 그죠? 그렇죠. 더블은 늘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늘어날 건 없어요. 여기 하나가 이제 파 하나가 되겠죠. 요거 보면, 여기 지금 뽑아낸 게 요거거든요. 여기 이제 벌어져야 돼.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지금 이게. 네. 이렇게. 결국은 이놈이 세네 개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게 이제 요거 한 개가 까보면, 여기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되죠. 네. 그럼 지금 요게 까면 두 개짜리가 많죠. 요 안에 까면. 네, 그렇죠. 두 개짜리가. 두 개짜리가 많아요. 가야지. 요 놈도 지금 까는 순간에 여기 두 개거든요. 여기 두 개가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 두 개가 되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더 벌진 않는데요? 안 벌죠. 이제는 안 벌죠.
그럼 이제 거기서는 벌어지지 않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배수가 되겠죠. 그렇지, 배수가 더블이 되어야 된다고. 예, 이 더블이 된, 요, 네. 이게 지금 하나가, 하나가 두 개가 된, 예, 하나가 두 개가 된 것도 있고, 어떤 건 세 개가 되겠죠. 네. 세 개가. 요게 지금 보면, 요, 요걸 큰 거 요걸 까보면, 요 속에 두세 개 들어있을 거예요. 들어있죠. 한 개 들어있고, 네. 요쪽에는 안 들어있는 거야. 아, 한 개. 두 개. 기본이 두 개는 들어있네. 두 개. 두 개씩 들어있대. 두 개씩 들어있네. 그러면 이 하나가, 지금 요거 한 개가 들어있는 개수가, 알 개수가 지금, 많다는 거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두 개면, 약 스무 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한 개가 이래 쪽파 종자가 이래 짠 거 싫어하잖아요. 네, 그렇죠. 무조건 굵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개수가 많다고 해서 짠다만, 짠 거 만들어 놓으면 못 팔아먹는 거예요, 이거. 짠 거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색은. 예. 한 폭이 우리가, 손질을 해야 되겠군요. 예, 너르게 있는 것들은 엄청 크잖아요. 그 쪽파 이거, 저, 우리가 한 폭이 한 폭 뜨문뜨문 심으면 알이 굵고 엄청 크죠. 그런데 백호키 심으면 못 쓰잖아요. 그건 아무도 안 좋아해. 그 맨 앞에. 근데 매 가지고 이게 그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거죠. 대체 폭신지어야 돼? 예, 절대 안 죽어. 이거 제가 다 뽑아내비지 않으면 절대 안 죽어 이게. 그리고 파는 이래 던져놔도 이 몸 속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버리지 않으면 여기서 안 죽어 이게. 여기 바닥에 던져놓으면 죽냐면 절대 안 죽어요. 이게 던져놓으면 이게 안 죽어요. 바닥에 살아있어. 안 말라 죽어요. 마늘 같은 거 뽑아버리도 잘 안 죽잖아요. 네. 동일하다는 거. 이것도 안 죽어요. 이게 골바닥에 뿌리나도 안 죽고. 그럼 이게 반 이상 없앨 때만이, 여기에 개수가, 여기에서 20개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20개, 여기 20개, 40개가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그러면 한 폭이 심어서, 이제 한 개 심으니까. 우리가 심을 때 한 개 심잖아요. 예. 그러면, 20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평수에 우리가 이쪽에 500평, 뭐, 천체 한, 한, 이것도 한 2,000평 안 되는 거야? 예, 2,000평 심었습니다. 예, 2,000평인 것 같으면, 이게 2,000평에 약, 최하 5배에서 네. 10배는 심는다. 네, 10배는 심는다는 얘기지. 10배에. 그럼 10배 심는다는 건데, 10배에서 많게는 20배도 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늘이 10쪽 보면 한 개 심으면 10배잖아요. 쪽파도 10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최소한 10배 이상 20배 개수를 보면. 그러면 20배이기 때문에 20배 아니더라도 최소한 15배로 보는 것 같으면 이거, 500평 하는 것 같으면 10배면 5,000평 이상 심을 건 예. 5,000평 심죠. 500평, 5,000평. 5,000평에 한 7,500평 정도 심는 양이 나온다는 거죠. 7,500평. 그래서, 요 양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 전체를 갖다가 쪽파로 생산해도, 작년도에 들어간 쪽파, 종자파가 그래 많지 않다고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다는 거죠. 지금, 봄에 밭갈이 해버리고 이제 없애는 것보다. 그럼 남은 건 이제 10일 양인데, 이 밭에 어떤 비료가 맞냐는 거죠. 그러면 전년도에 이 쪽파를 가을에 제대로 타이밍을 놓지 못했다. 그런 다음에 이 밭에도 역시 마찬가지 인삼가리 비율이 높다는 거죠. 인삼가리가 높으면 이 밭에서도 우리는 봄 12회에 될 게 그 요소 위주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쪽파 그 익을 때 돼서 뭐 NK를 뿌린다. 그럼 쪽파가 그 저장력이 안 좋고 그 보관력이 떨어져요. 잘 썩어요. NK를 썼을 때. 그렇죠. 가리 쪽파가 켤 때 되면 자 이미 이거는 잎이 사가서 켜야 되는 완전 만작하지 않습니까? 예. 만작을 해버리면 뭐 이거 트랙터 켜버리 되는 정도죠. 이거는 트랙터 이 망이 맞으면 트랙터 켜버리 털어버려요. 수확기로 털면 돼요. 예, 수확기 털어버릴 건데, 만작인데, 그 만작을 하면 더위에, 공기에 더위에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종자가 더 야물하고 조화롭고 NK를 쓰는 순간에 우리는 실패를 한다는 거죠. NK를 쓴 종자를 심어도 또 심는 농가도 별로 안 좋아요. 보관력도 떨어지고 저장력도 떨어지고 캐가 수확해놔도 상처가 나면 잘 썩어. 가리가 많은 것들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역시 한다면 골드그린이나 칼라 옆면씩 해주고 비료를 충분히 주면 잎이 진녹색을 해서 아침에 왔을 때 파 잎에 일액만 맺으면 고자리 파리 그 우리가 그 저 흑색 썩은 병 같은 거 안 생긴다는 거죠. 하루에 한 번씩 물 줘야 되겠군. 예, 여기도 비료를 이거는 파는 비료를 뿌리도 괜찮아요. 요 사이에 비료가 안 낑기거든. 비료가 요 사이에 안 낑겨. 비료가 요 사이에 안 낑겨. 파는 비료가 안 낑기는데 그 저것들은 낑기거든요. 예, 그래서 요것도 저 경쟁이 충분히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하여튼 요 종자파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